첫 번째 코스는 이른 오전부터 가게 앞을 빼곡하게 채운 차량 행렬이 눈에 띄는데요. 다들 뭘 드시러 오셨나요? 아, 몸보신 하러 왔습니다. 몸보신이요? 몸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몸에 가장 좋은 음식인데 그 뭐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려야 되나요? 네. 움직이는 게 들어갑니다. 움직이는 거? 네. 많은데 궁금증 가득 품고 마침내 안으로 입성. 가게 안에 이미 인산인해. 나들이 나온 손님들로 꽉 찼습니다. 잘 찾아봐 있네, 저기. 손님들의 입맛 사로잡은 요리의 정체 대체 뭘까요? 와. 이때 좌중을 압도하며 등장하는 오늘의 메뉴. 거침없이 하나 둘 손님상에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따라주는 거 너무 좋아요. 바삭한 코다리 구이에 이어 매콤 쫄깃한 낙지볶음까지. 이게 반찬이에요?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이미 테이블 위는 만석. 메뉴 하나하나마다 치명적인 매력 가득. 오늘의 주인공은 푸짐한 한정식인가요? 네네, 한정식인데 아직 메인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직이요? 아직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었다고요? 드디어 등장하는 오늘의 진짜 주인공. 멀리서부터 고소한 내용 솔솔 풍기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살아 움직이는 건 보이지 않는데요. 이거 진짜 주인공 맞나요? 이제 여기 위에 하나 더 올라갈 거예요. 살아있는 거? 네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요리에 마침표를 찍어줄 히든 카드 전복 된장이요. 매일 아침 완도에서 올라와 꿈틀꿈틀 신선한 매력 뽐내는 전복과 고소한 순두부가 만들어낸 극강의 하모니. 일명 전복 순두부 들깨탕 되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건강함이 물씬 느껴지는 오늘의 메뉴를 드디어 맛볼 차례. 신선함이 살아있는 쫄깃한 전복과 부드러운 두부가 만나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이색적인 맛을 선사한다고요. 고소하고 걸쭉한 국물이 전복 속까지 꽉꽉 들어차니 그 맛을 제대로 느끼려면 역시 공째로 들어 한 입에 직행. 살아있는 거 해먹는 느낌? 네. 먹을 때 고소하니 맛있고요. 그리고 먹고 나면 속이 편해요. 그래서 뭐 많이 먹지만 별로 부담이 없어요. 신선함은 재료에서 끝나지 않는다. 매일 여러 번 두부를 직접 만들어 건강한 맛을 유지해준다고요. 국내 상품으로 만들어 더욱 고소한 순두부에 각종 채소까지 푸짐하게 넣어주면 비로소 완성되는 치명적인 비주얼. 주인장의 정성 가득한 이 한상이 지친 몸과 마음을 속 편히 어루만져준다고요. 불과 한 시간 거리만 오면 힐링할 것도 많고 먹거리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